오지 체험기 두 남자가 오지로. 오늘 두 남자가 찾은 곳은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고장 경상북도 정선군입니다. 오늘도 샷넘고 물건너 샤샤샤 오지 찾아 나선 두 사람. 병풍처럼 바위가 늘어섰다 해서 이름 붙여진 병암 계곡에 도착했는데요. 병암 계곡입니다. 꽃이도 있죠. 우리가 지금 병암 계곡이잖아요. 한티마을. 오늘의 목적지인 한티마을은 청송군에서도 가장 외진 산골 마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 역시 험난하겠죠. 걸어도 걸어도 보이지 않는 한티마을 어디니? 이 두 남자 혹시 길을 잘못 든 것 아니겠죠? 밭 있는 거 보니까 마을 도착한 것 같지 않아? 밭이 있으니까 사람도 있겠지. 아니나 다를까 산속에 숨어있던 한티마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유난히 조용한 마을. 쉿! 하지만 이런 오지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뭐하세요? 좋네요. 네. 아, 요리하시는 거예요? 오지 마을에서 홀로 살 땐 요리란 건 취미가 아닌 필수. 젊어서는 부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던 할아버님. 오, 능숙한 요리 실력을 보아하니 여기서 꽤 오래 사셨나 봐요. 아버님, 귀농한 지 한 10년 되신 거죠? 나 8일. 아, 8일째 되신 거예요? 어머, 8년이 아니고 8일이요? 심심하지, 심심하게요. 심심한데. 그런 걸 참아야지. 아니, 8일밖에 안 됐어. 어르신이 이 마을에 계신 지 8일 됐지만 이 집은 수십 년 동안 이 마을에 있어 왔습니다. 1960년, 딱 60년. 도시에선 찾아보기 힘든 비좁고 낡은 집. 하지만 오지의 삶은 약간의 불편함을 대가로 더 큰 편안함을 선물하죠. 여기서 빤스만 있고 빤스 입고 뭐 이렇게 되게 딸 동생 했더니 아니 신경 쓰죠. 그거 써요. 여기 세 사람이 되나 빨개 벗겨도 누가 와요? 저녁에? 네? 6시 7시 누가 오냐 이거. 아무도 안 오니까 걱정할 거 없대요. 자기 빨개 벗고 보게도 상관없대는. 그만큼 남자만 셋이 딱 있으니까. 아, 그러세요. 한티마을의 주민은 모두 3명. 그런데 3명 모두 남자분이래요. 고작 남자 어떡해요? 셋이 전부인 네. 마을이지만 주민 간의 화합. 아우, 여느 마을 못지않습니다. 요리가 완성되기 무섭게 그 냄새를 맡고 기막히게 찾아오신 동네 주민분들. 야, 새 남자가 모여도 제법 시끌벅적하네요. 동네 주민 다 모이신 하지만 거죠. 불과 한 달 그렇죠. 전만 해도 이곳의 인구 겨우 한 명이었습니다. 제가 이제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김순희 시켜가지고 뭐 작가분인데 그 사시다가 두 분 다 이제 작고 하시고 제가 혼자 이제 남았는데 또 새로 우리 사행하고 저 형님 또 새로 이제 들어오신 이제 며칠 됐습니다. 네, 8일 되셨죠. 네. 대부분의 오지 마을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곳 한티 마을은 한 달도 안 돼 인구가 무려 3배로 늘어난 거죠. 기쁜 사태 오지 마을에서 만나 이웃 사촌이 된 세 남자. 각자 사연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도 다르지만 이곳의 삶에 모두 만족합니다. 한 달에 막 천만 원씩 갖다 주고 만 원 되겠어. 근데 뭐냐? 그건 뭐냐? 내가 잘 벌으면 하나 줄거 내보다 두 살 더 이 집안이 안 좋아지더라고. 돈이 전제가 아니에요. 돈은 이따가 돕는 거고. 잘못돼. 무슨 마음이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싹 풀려서 막. 뭐 저 혼자 있는 것보다는 혼자 뭐 망한 게 심심한데. 그래서 이제 누구말따 이웃 사촌이라고 들어오셔가지고 말도 할 수 있고 혼자 뭐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보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예. 삼형제 같으세요. 진성호 씨는 마을 주민들 중 가장 막내지만 제일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. 정직한 땀을 흘리며 일군 아저씨의 밭엔 양배추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베테랑 농부가 됐지만 아저씨도 한때는 번듯한 대기업 직장인이었답니다. 그 대기업에 좀 다녔는데 그러나 저도 뭐 나이 더 해가지고 일반 뭐 제 꿈이 농사 그 축산 쪽을 하고 싶어가지고 단비는 없고 단지 이제 그 좀 그 기업체보다 다닐 때보다 수익이 안 된다 그런 거. 근데 왜 하필 청송으로 오신 거예요? 이겹단지. 실제로 여기가 좀 그 집사람 고향입니다. 집사람 고향이고 그러고 이제 또 원래 사람들이 보통 움직이는 보면은 자기들이 또 연고지에 있는 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러다 보니 저도 그 뭐 지금은 제 사람하고 이제 헤어졌지만은 그때는 저도 제 나름대로 꿈이 있고 이래가. 왔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네요.